그림엽서 그림, 글, 박윤숙 세상에 많은 꽃들을 다알 수는 없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알 수는 없지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가지가 많다는 것은 잎이 푸르렀을 것이고 그 충만함에 지난 여름이 매우 행복했을 것이다. 인사동의 어느 도자기 상점에서 구입한 코끼리 코 모양의 예쁜 컵. 요즘 새로이 나이 쉼에 동참하고 있다. 구부러진 시골 한적한 산길, 단련된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 여유 있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성격 모두가 S라인. 한낮에 눈이 부시게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은 가을 추수를 앞둔 곡식과 열매의 단맛을 더 강하게. 찬바람이 나뭇잎 하나 훑고 지나갔다. 혼자 보낼 수 없어 따라 나서는 친구.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저마다의 수줍음이 있어 아마도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 같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우리들의 일상. 맑은 하늘을 지나가는 바람, 풀벌레 소리, 달콤한 휴식, 느슨한 졸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살랑살랑 바람과 따스한 햇빛, 적당한 단비와 뿌리 깊이 풀어준 대지의 넉넉함,